아 먹기 존나 불편하다. 잔뼈가 좀 많네. 앞으로는 이거를 네가 좀 발라줘. 발라서 형 밥 위에다 이렇게 얹어줘. 네가 장갑 끼고.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. 진수 성찬아 이거 이 스바람아. 자. 야, 내 등갈비 진짜 좋아하는데 개맛있겠다 이거. 아 그리고 저기 청이한테 카톡 왔더라고. 자기 팬가입 70명이나 늘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. 그래서 그냥 일시하고 잤어. 그게 멋있잖아. 코코카카. 어제 합방하고 나서 말들이 많지만 유동을 잡아야 된다. 너 지금 합방하면 안 된다. 네가 솔방을 잘하니까 솔방만 계속해서 유동을 잡아라. 그러고 나서 합방을 해라.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 팬카페에서는 반응이 좋았어. 색동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좋냐고. 이렇게 케미 잘 맞았다고, 재밌었다고. 근데 아직까진 다들 솔방을 좋아라 해. 근데 나도 합방을 하기는 해야 돼 사실은. 안 그러면은 도태되고 고립돼. 지금 아프리카 판이 그렇잖아. 괜히 불편한 사이 되고 싶지 않단 말이야. 네 방송만 잘하면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. 혼자만 고집하고 그냥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버리면은 고립된다니까. 지금 아프리카 판이 그렇잖아.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. 야, 메갈 존나 맛있다 이거. 매운갈비지. 아, 메갈 존나 맛있네. 맛 존나 맛있네 얘. 맛 맛있습니다. 맛 메갈 좀 맵네 얘. 형 페북에 뭐라고? 페북에서 나 뭐 사건 터졌어? 들은 적 있어? 조회수 잘 나오던데 페북에. 좀 그 정확자랑 한 거 있잖아요. 그분이랑 한 거? 네. 페북 새끼들 불펌 못하게 해야 돼. 그거 씨발 그거 솔직히 말해서 홍보가 되냐? 약간 게르 같은 존재야. 있으면은 뭔가 홍보되니까 좋은 거지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씁쓸한. 그 새끼들이 다 가져가잖아. 내 남의 영상으로. 씨발 놈들 한 게 뭐 있어. 돈 한 푼이라도 주면서 씨발 퍼가든가. 매운 갈비찜 국물 그냥 쑥 부어버려야 돼. 대가리에다. 코코카카. 아 먹기 존나 불편하다. 잔뼈가 너무 많네. 앞으로는 이거를 네가 좀 발라줘. 발라서 형 입으로 발라드려야 되잖아. 응? 입으로 발라드려야 되잖아. 일로와. 아 진짜 맛있다 이거. 아 이 집 맛있네. 아 밥 두 개 먹노. 좋다. 먹고 죽자 마. 먹고 이 집 오시. 맛있습니다. 앞에 공연 남았다. 자. 채팅창에 또 방구석 영양학 박사들 나와가지고 급식 아줌마들 나와가지고 야채 좀 먹어라! 마! 뭐하니? 야채 안 먹니? 아... 지긋지긋하다 씨발. 야채 좀 먹읍시다. 예? 고깃국을 드시려고 그러세요? 아니, 장난. 아 장난. 장난이야. 네가 그렇게 반응하면 내일이 나한테 더 역풍 분다고. 알겠어. 가위 좀 갖고 와라. 가위. 가위? 싹 다 잘라서 먹어버리게. 맛있는 밥 같은 거 없나? 맛있는 밥? 그러니까 이거를 믹서기 블렌더에다가 하면 쫙 갈아가지고 그냥 마시는 거지. 그러면 배가 딱 부르고 식사 시간 줄일 수 있고 그런 거. 지금도 마시고 있는 거라고? 무슨 소리야? 병신들. 고기 어디 갔노? 어디 갔노? 여기 있는 거 같은데 가위로 네 배를 좀 잘라야겠다. 아니 뭐냐? 여기 있는 거 같은데. 아 여기 있는 거 같은데? 아닌데 여기 들어갈 공간이 얼마 없는데. 아 그래? 여기 바늘 하나 가지고 오면 여기서 김치찌개 쓱 나갈 거 같은데. 바늘 없누? 다이어트 좀 하자 얘들아. 랩시 좀 물티슈 좀 주세요. 저 지금 꼼짝도 하기 싫거든요. 감사합니다. 약간 감정이 담겼는데요 방금. 아니, 주실 때 아니,
해주는 줄 못했어요. 물티슈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던져주네. 이 볼살. 조만간이야 랄피야. 언제 한번 큰 폭풍우가 칠 거야. 잘 피해라. 약간 게륵 같은 존재야. 있으면 뭔가 홍보되니까 좋은 거지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씁쓸한. 그 새끼들이 다 가져가잖아. 내 남의 영상으로. 한 게 뭐 있어. 돈 한 푼이라도 주면서 퍼가든가. 따봉충 새끼들.